다시 옐로우락입니다. 블랙핏이고요. 이쯤에서는 저쯤에 캐스팅하고 반탄류가 흐르는 거를 좀 타서 이 반탄류 사이 지점에서 입지를 받아보도록 할게요. 바람이 지금 좌에서 우르르고 있거든요. 아, 그리고 여기 턱 올릴 때 지금 매매에서 1.5호 목줄이 계속 터져갖고 그 목줄은 교체를 했습니다. 2.5호로. 예, 2.5호로 좀 더 와일드하게 잡아볼게요. 입질 들어가죠. 살살 좀 더 들어가면 견제 톡 멀었습니다. 오케이. 그리고 좀 더 잠궈주고 뭐 2.5이기 때문에 튼튼합니다. 블랙 잡히는.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드랙 주거나 뭐 그렇게 하게 되면 따개비에 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적당히 드랙 주고 좀 띄워서 약간 강제 진압하듯이 잡는 게 좋아요. 여기서는 오케이. 내려가지는 말고 오케이. 아유, 드디어 올라왔네. 몇 마리 떼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한, 놓친 게 여기도 상당히 많아서. 세 번인가 놓치고 지금 올리는 것 같아요. 자, 생선 확인. 두 마리 앞에 살짝 물었네요.